민선 6기 출범 2년을 맞아 제주도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국장급 고위 간부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제주공항 부근이 최다 발생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끼섬에 문주란 꽃이 만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민선 6기 출범 2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국장급 고위 간부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하반기 정기 인사 대상자는 689명. 1957년생 고위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7명이 승진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에는 상수도 누수율 조작 사실을 바로잡은 홍성택 수자원 본부장이 승진했고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이승찬 예산담당관이 신설된 관광국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윤창환 농축산식품국장과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고은봉 도시건설국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인재자원 속에서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추진력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부분에 최우선을 둔 게 맞습니다. 40대의 젊은 고시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시 부시장으로 승진했고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기획재정부로 파견돼 중앙부처와의 교류 임무를 맡았으며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유임됐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외부기관으로 좌천됐고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특정 고교 출신 인맥을 깨 쇄신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기관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개방형 채용도 없어 제한된 인력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오늘 제주공항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2도까지 올랐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이 34.7도, 제주시가 33.1도까지 올랐고 오늘 오후 3시 전력 수요는 81만 2천 킬로와트로 하루 만에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낮에는 농약 살포를 피하고 하우스 감귤은 환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들은 피서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서 해수욕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쪽빛바다로 이름난 제주의 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파리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바다에 나간 지 얼마 안 돼 얼음 머리만한 해파리들이 뜰채에 걸려 올라옵니다.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는 하루에도 10마리가 넘는 독성 해파리가 발견돼 물놀이로 온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에서 해파리에 쏘인 사람은 12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촉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나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촉수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심한 호흡 곤란이나 마비 증상 혹은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으로 빨리 이동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파리 출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피서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공항 부근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 차들이 쉴 새 없이 공항으로 드나듭니다. 대부분 렌터카들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1km당 33건으로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사고 최다 발생 지역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공항 부근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들 운전하는 거 보면 방지턱이 무용지물 같아요. 그냥 뭐 과속으로 넘어버리고. 그래서 그 회전할 때 특히 잘못하면 뭐 택시 승차장으로 가버린다든가. 최근 5년 동안 제주시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렌터카 사고의 70%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 직전 속도를 보면 이 30대의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전국 대비 사고보다 속도가 더 높은 약간의 과속을 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에 한해서만 렌트를 할 수 있는.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비롯한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에 윈드시어, 난기류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5분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진에어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항공기 5편이 결항되고 3편이 회항했으며 218편이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 기상대는 제주도 남쪽으로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활주로 상공에서 난기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동쪽 무인도인 토끼섬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문주란 자생지입니다. 한여름이면 피어나는 하얀 꽃으로 장관을 이룬 토끼섬에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50m 떨어진 조그만 섬. 거무스름한 현무암 언덕에는 초록빛 잎새와 함께 순백의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뙤약볕 아래 꽃꽃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문주란입니다. 힘차게 뻗은 꽃대 끝에 가녀린 꽃잎들이 우산을 펼치듯 활짝 펴 섬 전체에 향기를 퍼뜨립니다. 무인도에 있는데 이런 문주라는 꽃이 이렇게 자생해서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향도 되게 은은하고 백합보다는 연한 향인데 되게 편안한 향인 것 같아요. 하얗게 꽃을 피우면 하얀 토끼처럼 보인다여 붙여진 토끼섬. 넓이가 3,00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무인도지만 해마다 꽃이 피는 이맘때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인 이곳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먼 옛날 열대지방에서 해류를 타고 와 이 섬 모래밭에 자리 잡은 문주란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이색 볼거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7월 중순에 꽃이 만개하는데 이제 기온 때문에 기온이 많이 따뜻해져서 올해는 이제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나 사진 작가님들 문의가 많이 와요. 토끼섬 주변에는 보호 대상 생물인 거머리 말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위해 다른 차량들이 길을 터줘 80대 노인이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제주 서부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80대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40여 분 만에 한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20분 이상 단축된 것으로 현재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수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 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5.7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1.25%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시군구별 상승률도 서귀포시가 6.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5.4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토지 거래량 증가율은 12.8%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신화 역사공원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가 콘도미니엄이 중국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사업자인 남정 제주개발은 한 채 180억 원인 콘도미니엄 5채를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